헤븐즈 저지먼트 메인 투. 응? 뭐야? 죽였잖아. 어? 뭐라? 지금 랩 몇이지? 16. 자, 라비린스 덱은 많이 했고 다른 덱으로 분위기 환기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이번 덱은 신의 힘을 한번 더 보여줘? 오케이. 문제점 파악 가능. 타점! 부족한 타점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딨어요? 전투로 이길 수 있는 거, 타점 올려주는 거. 극성보 드라우픈 이르. 장차모스 동의는 800점 올리고 파괴될 경우 극성보 카드를 얻는다. 되기. 엔드페이지까지 선택한 몬스터의 공격 수치는 배가 된다. 이건가? 국리를 빼고 이걸 넣을까? 배가 된다. 요거면 되겠는데? 성공. 가져가라. 굿. 상당히 좋은. 아씨, 도움 될 수 있어요. 도움 될 수도 있어. 전투로 이제 데미지를 이기려 할 때 8000의 데미지. 혹시 내가 두려운가? 성공 가져갈게. 죽여줄게. 그래, 저거 패 60장. 완벽한 패군. 각오는 됐나? 어리석은 매장. 숙연사를 묻어주지. 극신의 힘을 똑똑히 보도록. 숙연사의 효과 발동. 이 카드를 제외하고 의의를 가져간다. 에이, 발동. 그리고 여로를 발동해두지. 나와라 극성령 드베르그. 여로의 효과 발동. 드라코백을 가져오고 여로의 이펙트 그리폰 라이더. 드라코백을 버리고 토큰에 장착시킨다. 나와라 그리폰 라이더. 죽여주마. 그리고 내 미래를 여는 서킷 링크. 극성천 구르베이그. 이 카드의 효과로 인해 카드를 제외하고 제외한 수만큼 극성 친구들을 가져온다. 나랑 이제 아래 것들 필요 없어. 드라코백을 제외. 손에 염소 제외. 그리고 극정궁 비발디 알비스 발큐리아를 각각 특수 소환. 극정옹 이발디의 효과로 인해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오지. 스발린 2레벨 4레벨 4레벨로 트리플 띄어링. 커몬 극신 성제 오딘. 에이스 강림. 오딘의 특수 효과로 인해 이번 턴 엔드 페이지까지 마법 함정 효과를 받지 않는다. 카드 두 장을 세트하고 턴을 마치마. 어떻게 할 거지? 완벽한 포즈를 뚫어봐라. 그리폰? 뭐 그래라. 호 알베르. 그래 가져와. 그 융합 카드 한 장만 막으면 돼. 너그 융합만 막을게. 너그 융합. 자, 뭘로 막을까? 공짜 카드인 극성보 스발린 효과. 상대 필드의 모든 암명 표시의 카드는 턴 종료까지 무효된다. 클로즈 스케일! 그리폰도 이제 그냥 비둘기다. 모든 희망을 버리도록. 아세이, 이게 극신의 덱 노루딕이다. 엔세더로 퓨전? 폐 필드에서 융합을 한다. 뭐가 나오는 거지? 뭐가 나오든 간에 소용없어. 호? 토큰을 없앨 생각인가? 웬디의 효과. 세더로 몬스터 한 장을 뒷면으로 소환한다. 그래라. 비스트 배틀. 토큰을 깨고 그리폰을 무효화시킬 생각이구만. 아이디어 자체는 좋아. 아이디어 자체는 말이야. 내 턴 드루. 일단 오딘의 효과 발동. 그리고 나와라 극성수
굴린 브루스티. 굴린 브루스티의 효과를 발동만 해두지. 이발디를 특수 소환. 이발디의 효과 발동. 극성보 홀리드 스칼벌을 가져오고 굴린 브루스티의 효과.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온다. 극전공 이발디를 손으로. 그리고 극성보 스발린의 강력한 효과로 인해 상대 필드의 모든 암흑 피식 카드는 턴 종료까지 무효화된다. 로즈 스킬 넣어라. 내 미래를 여는 서킷. 링크일 극성천 굴베이그. 굴베이그의 특수 효과로 인해 카드를 3장까지 제외하고 쓸모없는 그리폰과 여로와 스칼브를 제외하고 필드의 3채까지 카드를 부를 수 있죠. 3레벨, 4레벨, 3레벨 각각 특수소환. 그리고 나와라 트리플 튜닝. 3레벨, 4레벨, 3레벨로 싱크로 와라 극신왕 로키. 두 번째 극신이 모였다. 세계를 구할 카드 배틀이다. 미도라시를 격파. 알베르가 튀어나온다. 마니아도로. 극신 앞에서는 소용없을 뿐이지. 알베르를 격파. 어? 그리폰 때릴걸. 소수의 턴엔드다. 로키요? 로키는 부활하면 돼요. 그리고 이 카드가 사라지면은 함정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죠. 많이 하도록 낙인 마음을 많이 가져가. 황스피어 반전 소환. 두 장 들어가고 한 장 버린다. 좀 세 보이는데 효과 발동했네. 느그 융합. 자 이거는 막아야겠지. 극성보 스발린의 효과. 상대 필드의 모든 암염 표시 몬스터는 턴 종료시까지 무효가 된다. 자 와라 필드 마법연왕 엘세도르 퓨전. 뭐가 나올 생각이지? 네피림 효과 발동. 덤핑한다. 이건 막아야 되네. 리버스 카드 오픈 무한포용. 그건 무효. 덤핑하지마. 자 데스피아 성으로 퓨전하도록. 쓰러뜨릴 수 있단 말이야. 두 장 네피름으로 기어코 덤핑하겠다. 해 그래. 기어코 덤핑해서 세도르 퓨전인가 가져오겠다. 세드로 드래곤으로 극성보 스발린을 격파. 굿. 엘레강트.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쌉도르크만 조심하면 돼. 배틀인가? 뭐야? 로키를? 으악! 로키! 털에서 나와서 어쩔 생각이지? 제외. 묘지 자원 다 썼어. 오히려 좋아. 이발디를 격파. 왜 굴베이그는 냅두지? 호 엘세도르 퓨전? 또 하나의 네피림. 이 빌어먹을 카드는 왜 턴 지역이 없는 거지? 세도르크를 가져온다. 한 번에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세도우 비스트 오딘. 아! 굴베이그 격파. 비스트 데미지. 일단 살아남았나? 이 엔드 페이즈 극신 성체 오딘의 효과. 발큐리아를 제외하고 부활하라 오딘! 오딘의 특수 효과를 위해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겠다. 드롭. 아니 왜 부활 안 하지 로키? 로키야 너 왜 안 나와?
극성 령. 령 있잖아. 왜 안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오딘의 효과 발동. 세도르크의 효과를 받지 않지. 매직카드 주문. 아 이건 좀 꼴봤는데. 여기다 쓰면은 세도르크가 온다. 막아. 그래 튜너를 묻었어야 살리는군. 그리고 극전공 이발디의 효과로 이 카드를 특수선한다. 나와라 이발디. 그리고 커먼 링크일 극성천 굴웨이그. 굴웨이그의 효과 발동. 지명자 발동. 모래도 나오네. 백설이 허리선은 못 도망쳐. 지금 쓰면은 세드로크 못쓰죠. 자 오딘은 이번 턴 엔드까지 마법 함정 효과를 받지 않는다. 위도라시. 자 굴베이 카드로 굴베이그 자신과 지명자를 묘지로 보내고 굴린 브루스티와 시금치 특수 소환. 굴린 브루스티의 효과 죽이고 하죠. 배틀이다. 오딘 헤븐즈 저지먼트 메인 투. 뭐야 죽였잖아. 어? 어라? 한번 나오면 죽어도 똥 뿌리는 건가? 아니 1수 한번 남았어. 금지 떴어요. 버그야? 왜 락이 걸린 거지? 아니 저거 죽였는데? 존재하는 아니잖아. 왜? 굴베이그의 제약인가? 자신은 통상 소환할 수 없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굴베이그의 강력한 디메리트 효과였군.